오늘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그 요셉의 모습은 만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8세의 요셉, 형제들을 만난 요셉에 대하여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은 17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나이가 38세가 되었죠. 그러므로 자그마치 약 21년 만에 요셉은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17세의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 형제가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은 11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11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보세요. 해와 달이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한다는 건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창세기 42장 6절에 기근이 만나서 양식이 없으니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던 것이죠.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보세요.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7장 그 꿈에 나오는 7절과 9절에 절하다. 또 창세기 42장 6절에 절하다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히브리어 단어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였습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형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요셉이 형제들을 대하였습니까? 첫째는 요셉은 형제들을 향한 일부러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또 창세기 4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일부러 형제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은 만약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가 남겨놓고 온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리고 그때까지 한 사람이 볼모로 잡혀 있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요셉은 3일 후에 형제들을 가둔 3일 후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집으로 보내되 다시 올 때는 아우를 데려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42장 19절에는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42장 20절에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조처들은요, 형제들로 하여금,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맞아. 과거에, 응?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똑같이 우리가 당한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를 해주시지만 반드시 본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셉은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시므온 한 사람을 결박하여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참 이 스토리를 전개되는 과정을 볼 때 요셉은 참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시므온 한 사람을 결박하고 나머지는 양식과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5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42장 25절에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을 가다가 먹을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형제들을 용서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그 요셉의 모습은 만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